새벽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뭐 예상도 약간 했었고 시장에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결과로 나왔고요. 이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추대될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미국에서 자체 미니 경선을 다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지켜보면서 흐름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 이러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비트 기준으로 9,500만 원대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왔고요. 오늘 이번 주에는 또 국내외 주요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과연 어디에 더 영향을 받을지 준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GC인포 박수범 대표, 그리고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전에 살펴봐야 될 이슈 먼저 김민수 대표님과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자,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에는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정세가 뚜렷한 모습입니다. 이런 관점 쪽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같이 자리 잡다 보니까 여기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라는 부분들 가장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리스크, 이제 미국에서 촉발된 모습들이죠. 그에 따라서 양당의 차이가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섹터별로 춤을 추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들이 계속 커지는 흐름들과 함께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실적 발표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도 실적 발표했던 넷플릭스를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괜찮은데 주가는 하락합니다. 그만큼 높은 주가에 대해서 거기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좋은 것만 찾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까지 좀 더 찾아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발표에 대한 부담이 좀 크구나라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하락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때까지는 미국 시장 체크해보시면서 아직 국내 시장에서는 좀 공격적이나 무리하면서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조정에 대한 흐름들을 어느 정도 좀 잘 버텨내는 전략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주입니다. 그렇게 좋다고 하더니 다 밀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좀 갈 곳이 없는 모습들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정치적인 리스크와 함께 이어졌던 트럼프 발 대중국 규제 리스크가 또 자기를 잡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여전히 부진한 모습들과 함께 주가는 계속 또 처지는 모습들인데 특별한 섹터 뭐 CXL이라든가 아니면 또 HBM 쪽에서도 힘을 내는 모습들은 나온다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반도체 쪽에서는 펀드멘탈이 그렇게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조정세와 함께 하락하는 부분들을 염두를 하시고 다시 반발매가 이끌어낼 시점들을 좀 노려보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은 좀 필요하다. 하지만 언제든 반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 시즌 국내 시장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섹터가 무엇일까라고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던 반도체 쪽은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HD 현대 엘렉트릭에게 실적 발표를 비롯해서 전력기기 쪽 기대감 높은 모습들을 나타냈는지 그밖에 화장품, 음식료, 방산 조선주까지 그래도 이번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높은 섹터들 중에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변화를 체크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높이 맞는 실적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반응까지 같이 확인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조정받고 있는 국내 증시 대응 방법 간략하게 안내해 주셨고 실적 발표하면 눈여겨볼 섹터가 어떤 게 있는지 여러 가지 섹터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님은 어떠한 이슈 세 가지 들고 오셨을까요? 네, 지난주에 이제 아마존의 프라임데이가 있었습니다. 이 프라임데이에서 작년보다 약 11% 정도 더 증가된 판매량을 좀 보여줬었죠. 142억 달러. 예, 상당히 많은 좀 판매량을 좀 보여줬는데 여기서 지금 뷰티 부분에 있어서 1위부터 5위까지 보게 되면 다 한국 제품들이었습니다. 자, 1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아모레퍼시픽의 자회사죠. 예. 그 코스알엑스의 이제 달팽이 에센스가 전체 판매 1위를 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엔코스의 이제 콜라겐 마스크라든가 아모레퍼시픽의 립밤이라든가 그리고 립 슬리핑 마스크 그리고 TNL의 피부 패치 뭐 이런 부분들이 판매량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판매 50위 안에 보면 코스맥스라든가 코스메카라든가 잉글우드랩에서 만든 제품들 또한 판매량이 좋았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VTA 이제 리드샷 100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 또한 지금 현재 스페셜 스텔런 부분에서 3위까지 기록했었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이제 미용기기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상반기 때 18%나 증가되었다는 부분들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두 번째는 이제 실적 발표입니다. 실적 발표가 목요일 날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눈높이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가이던스 컨센서스가 4조 원대였는데 영업이익이 이제 5조 1천억 정도 되지 않겠냐. 약 10% 정도 또 상향해서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충족할지 좀 넘어설지 넘어선다면 반도체에 또 튼튼한 힘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인데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낮아진 상황이고 그렇다면 ESS 쪽에서 최근에도 좀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온 것처럼 ESS의 실적 발표에서 얼마만큼의 또 판매량이 좀 증가되었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AI 의료 데이터 분석 기업들의 이제 주가 움직임입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좀 양호하게 잘 형성되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좀 AI 쪽이 LLM 시장에서 SLM 시장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뭐 최근에 뭐 AI 한다면 이제 뭐 AI 관련해서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오픈 AI도 마찬가지고 GPT-4 뭐 미니를 선보이면서 출시할 예정이죠. 출시할 예정인데 대부분 이제 LLM에서 SLM으로 넘어가고 있고 특정 분야로 좀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AI 관련된 의료 데이터 분석하는 회사들의 움직임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 뭐 JLK라든가 루닛이라든가 뷰노라든가 딥노이드, 코어라인 소프트, 뭐 이런 종목들의 외국인과 수급들의 움직임들, 이번 주에도 긍정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